전반적인 경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 팀이 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또 뭐 내일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본인 성적 3타수 1안타 1홈런 그 다음에 1득점 2타점 1볼넷 1삼진 그 좀 만족스러우신가요? 일단 홈런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뭐 매 타석이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야구가 뭐 마지막 타석이 좀 삼진 먹은 타석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것도 뭐 그냥 야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5회 말에 그 약간 수비 실책이 있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을 좀. 일단 타자가 좀 많이 빠른 타자고 그리고 타구가 느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약간의 포구가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. 안타고 어찌됐든 안타기 때문에 그 선수한테. 자, 2회 초에 그 시즌 11호 홈런을 치셨는데요. 그 컨트리 싱커 몸쪽 싱커였던가요? 87 마일 정도.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. 일단 뭐 직구를 노리고 있었고 근데 또 그게 또 몸쪽 직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투수가 또 몸쪽 직구를 던져서 좋은 홈런으로 나온 것 같아요.